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재판 중에 가장 먼저 나올 게이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자 백현동 개발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 때에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4단간에 해줬다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제 9월 달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최후 변론이 있게 되면 자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자 그러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가고 자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434억 원 지난번에 대선할 때 국고로부터 보조받은 434억 원을 물려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당 대표직에도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앙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1심입니다. 그런데 2심 3심은 이제 더 증인이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은 원래 2심 3심은 각각 3개월 3개월인데 그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봄에. 그 내년 봄 되면 사실 이재명 운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쓸 건데 그런데 선거법 1심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00만 원 밑에 뭐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선고해 버리면 또 그러면 이재명은 다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법조계에서 이 훤하게 알고 있는 이 이재명,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1심 판결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형 기준표에 하면 이 사건은 기본형이 700만에서 1500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벌금으로 가면. 예. 그 다음에 징역형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뭐 징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질이 아주 안 좋은 이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100만원만 넘으면 네 가지가 돼요. 첫째는 이 그 의원이 당선 무효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피선거권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당대표직도 날라가요. 그 다음에 선거비용 보존받은 434억 있잖아요. 이걸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법부가 눈치 안 보고 하느냐 문제인데 뭐 저는 할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700은 저는 넘기로 온다. 네. 거기다 이게 두 건이에요. 예. 두 건이라는 건 이게 김문기 몰랐다. 그 다음에 백현동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두 건이면 이게 또 2분을 가중이 되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 상당히 깜짝 놀랄만한 액수가 나올 겁니다. 깜짝 놀랄만한. 뭐 70만원, 80만원. 판사가 이렇게 때리지는 못할 겁니다. 아,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자, 깜짝 놀랄만한 결과 나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보통 선거법은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하. 사실 선거법은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감형 요소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형 저 형을 더 줘야 된다 처벌을 더 해야 된다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본인이 그 지사직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선거법은 지금 7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위정교사입니다. 이 위정교사가 막 이재명의 구속을 결정적으로 짓게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에서 자, 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특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러면 바로 위정교사의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선고되는데 거기는 바로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법정 구속. 자, 이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여기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의 실형이 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정교사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혜택을 본 겁니다. 위정을 시킴으로 해서 본인이 이익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정 자체가 이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에 해당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본인이, 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나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고, 막 쭈르르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점에 이 위정을 하고 나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난 건데, 녹음 파일이 나와서. 그래서 위정을 직접 했던 김진성 씨가 적극적으로 나는 가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2년도에 이재명의 KBS PD와 함께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급박을 했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김병련 시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중에 이 수행비서였던 김진수 씨에게 시장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뭐 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그래서 KBS하고 시장 측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다 덮어씌웠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지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질이 악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이 2년에서 3년 이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자, 이러니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발등에 불어지는데 그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보낸 거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재명은 이걸 서울의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합해 달라에 대해서 검사는 안 된다. 그게 병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건도 같지도 않을 뿐 동일한 사건도 아닐 뿐더러 자, 이 사건이 거기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거에 이화영과 그리고 김성태도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는 이유가 이재명은 거기 대장동 백현동 사건 묶어놓으면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함께 또 한없이 이 재판이 지연될 것이다. 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이미 그 사건이 하나 묶어진 상황에서 증인이 410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려면 5년 10년 이상 걸리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곧 수를 쓰고 있는데 자, 여론이 지금 안 된다 하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NO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그 재판의 시즌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한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재판 시작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들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거법 위반. 그거는 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이재명의 배지가 날아가는 형이 나올 것이다. 아마 이 700만 원 정도 나오면 이재명이 멘붕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금 9월, 10월 달 다음에 봄에 최종 판결이 날 텐데 그게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이재명의 자, 이 위정교사 이거는 1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게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지금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재판을 했고 그 앞에는 김만배 재판을 했고 또 김성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자 이재명 관련해서 이 수원 이 지법의 이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과 대장동 이 멤버들에 대해서는 그 움직임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속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요즘 이재명이 아주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 갈 때도 굉장히 어지상해 돼가지고 머리도 부수수한 데다가 비가 오는데 그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환호했지만 이재명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멘붕이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그야말로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았는다 자꾸 이렇게 분노와 폭발하고 있는데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재명은 감옥의 길로 지금 뚜벅뚜벅 한 걸음 임박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